안녕하세요. 오늘 상처 치료 받으러 오신 거죠? 지난번에 여기 무릎 다치신 거, 이거 소독하고 치료 받고 가셨는데, 이게 한번 갈아줘야 돼요. 드레싱을 다시 한번 해야 되니까. 예, 오늘 새로 드레싱 해드릴게요. 이게 치료 한번 받고 나서 귀찮아서 다시 안 오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그대로 놔두다가 잘못하면 골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되죠. 우선 그러면 지금 무릎에 붙어 있는 거 떼고 새 걸로 갈아드릴게요. 소독을 먼저 우선 할게요. 소독을 하고, 깨끗한 솜이에요. 아마 살짝 따가우실 거거든요. 네.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도 지난번에 엑스레이 검사 하셨는데 다행히도 뼈에는 이상이 없어요. 뼈에는 이상이 없고 여기 무릎에 상처만 심하신 거니까 피부에 그래도 다행히도 그때 산에서 넘어지셨다고 했죠. 심하게 넘어지셨나 보다. 좀 따갑습니다. 따가우셨죠? 네, 소독은 다 끝났어요. 소독은 다 끝났고 이제 밴드 갈아드릴 거거든요. 거즈에 이용해서 저 다시 갈아드릴게요. 밴드 우선 소독했으니까 약을 조금 바르고 그 다음에 거즈로 감싸드릴 거예요. 이 상처에 닿을 때 좀 많이 따가우실 수 있거든요. 잠시만 참아주세요. 따가우시죠? 금방 바를게요.
오케이. 이제 무릎을 감겠습니다. 불편하진 않으시죠? 혹시 좀 너무 쪼인다거나, 이거 드레싱 한 거 뭔가 불편한 점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안 불편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로 고정을 시킬게요.
없으시죠? 어디 불편한 데 없으시죠? 거의 다 됐어요. 한 번만 더 고정시킬게요. 이게 쉽게 떨어질 때가 있어가지고 고정은 조금 튼튼하게 하는 편이 좋아요. 오늘 상처 소독이랑 드레싱이랑 다 마쳤고요. 이거 한 두 번 정도 더 와서 가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빼먹지 마시고 꼭 오셔가지고 소독이랑 한 번 더 하고 가세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네. 밖에 나가셔서 신 합하시면 됩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